부안 채석강은 조선시대 전라 우세형 관하에 격포진이 있던 곳인데요. 화강암, 편마암을 기반층으로 하는 1억 년 전에 백악기 지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 해안 절벽을 가진 해안은 총 1.5km의 해안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채석강의 명칭은 중국 채석강과 그 모습이 흡사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설과 안반의 색이 영롱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. 이곳은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진 간조대에 들어갈 수 있고요. 암석이 부서지는 현상인 해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식동굴도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. 침식되고 퇴적된 절벽은 수만 개의 돌을 얇게 켜서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요. 1억 년 전부터 형성된 이 지층을 가만히 감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.